혹시 고3이에요? 뭐 가족 중에 고3 있어요? 있어요. 어, 누구? 어. 와! 오! 오, 좋아, 좋아. 자, 골짜. 골. 야! 선생님, 우리가 너무 많이 익어서. 의상을 좀 신경 쓰고 왔는데 이런 날 꼭 추리닝을 입혀야 돼요? 어제 구성안에 써 있었잖아. 그거 아니면 안 돼? 안 돼. 왜 그래? 왜 갑자기 구질을 보세요? 이상한 데서 구질을 보세요. 아니 그 오늘 의상이 좀 예쁜데? 그럼 찍어드려. 어 찍어드려. 밝은 데서. 약간 그 조선학교. 오늘 또 머리 트리트먼트 하고 오셨는데 가발 썼어. 13만 원 주고 했는데 옷도 이거 샀단 말이야. 미안하다 진짜. 목동은 목동이지 않냐? 오는 길에 학원 간판 진짜 많이 보이죠? 학원 엄청 많죠. 그리고 10시, 11시면 되죠? 학원 앞에 어. 차들이 쫙 있어요. 아, 대치동도 그렇죠. 우리가 명색이 공부 채널인데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앞둔 고3 응원하고 선물도 좀 주려고. 아 좋다 좋다. 고3들 너무 고생했잖아. 아. 보면 근데 고3 말고도 학부모님들도 엄청 힘들고 그치. 같이 사는 가족들도 동생들도 눈치 보느라고 막. 그러면은 고3만 선물 줄 게 아니라 뭐 고3을 둔 가족이라던가 네. 그런 분들도 드리자. 어,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어 지금. 홀짝! 카카오 선물하기로 춘천대 수능 응원하기 관이 열렸어요. 카카오 선물하기 안에? 아 열렸어. 이거 봐 대박이야. 선물하기와 공부왕 춘천대 함께 준비했어요. 우와. 우와. 이거 봐 선배 얼굴도 나와. 우와. 왜 우리 얼굴은 없어? 아 왜? 메시지도 이렇게? 어. 우와. 아 야. 얼굴 좀 그자. 니네 얼굴 나오면 우리가 또 니네 소속사에 돈 내야 돼. 아 그러네. 아 돈 좀 써. 우리 알고 누구라고? 선배 배 나왔어. 창희 선배 배 나왔어. 어 배 나왔다. 어, 써. 이거 대상권 돈 줘. 나는 왜 안 나오냐? 아 나도 한번 비춰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 가면 그 수능과 관련된 선물들이. 그러네 그러네. 그 여성을 고르시라고. 네, 좋다. 이겨야 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고삼. 안녕하세요. 고삼. 고삼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중학생 애들 오 발육이 너무 이리 오세요. 자 우리 학생 팔 안 시려요? 아이고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저 혹시 집안에 고3 누나나 형이나 제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친구가? 니는 고3이잖아. 네. 어 누나 고3이에요? 어, 누나한테 일단 응원의 한마디. 잘해서 가고 싶은 대학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아 착하다. 고3 누나랑 같이 지금 지내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딱히 없는 거 딱히 없어요 사실. 누나 뭐 가고 싶은 학교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누나 없는 거 아니지? 아 있어요 있어요. 게임 해볼래요? 아 네. 오케이 조스타. 어. 어떻게 하는 자 어떤 거 골라봐 하나. 네. 이 중에서 이제 하고 싶은 거. 안 봐줍니다. 퀴즈. 아, 퀴즈다. 봐주는 거 없어 진짜 한 판이야. 무슨 퀴즈 나오는데요? 아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요 진짜. 어, 우리도 몰라. 네. 자 수학 퀴즈입니다. 아, 수학. 아, 2의 네. 3제곱 곱하기 아. 2의 4제곱은? 정답. 정답. 이게 7제곱! 어, 정답! 짤아웃트 원희룡! 아, 끝났다. 네. 곱하기는 야, 위에 지수를 더하는 거거든. 야, 진짜 이겼어. 야, 진짜 우리가 이겼다, 야. 나 이거 안타깝다. 선물 줄게. 자, 고3, 누나 문제 잘 풀라고 이거 휴지야. 공부할 때 입어. 파이팅! 고마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했어. 근데 이것도 좀 찝찝. 근데 우리가 지식 수준이 비슷해서 우리도 악착같이 해야 돼. 솔직히 누가 다 봐줄 입장이 아니야. 저 친구들 내가 봤을 때는 고3인 것 같은데. 어 진짜? 혹시 고3이에요? 아니요 고1이요. 뭐 가족 중에 고3 있어요? 있어요. 어, 누구? 누구? 어? 누구? 언니. 언니 앉아봐. 어, 잠깐 인터뷰 좀 해. 네. 엄마가 좀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부분이 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공부를 안 해요. 수능 화이팅. 네 끝입니다. 네. 이게 찐잠의 텐션이야. 네 맞아요. 뭐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어떤 거 하실래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요거? 네. 또 퀴즈예요? 또 퀴즈. 아. 퀴즈? 아.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네? 근데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워요. 이거는 저희도 안 배웠어요. 네. 프리다 칼로. 정답! 네. 와. 아싸!
악착같이 이긴다. 근데 되게 한산하다. 학원에 들어가 있나 봐. 그렇지, 지금 다 공부하고 있지. 원래 10시 되면 엄청 많아져. 저것도 안녕하세요. 있고. 혹시 고3이에요? 고3 학년이에요? 고3이에요. 서른이에요. 서른이에요? 혹시 고3 조카나 뭐 없어요. 동생들도 없으시고? 저 막내요, 막내. 막내시고. 아, 네. 자주 보고 있어요, 저. 진짜요? 아이고, 만년 힘들으시네.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계세요?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사회에 찌들어서. 아, 찌들으셨구나. 아. 맥주 한잔 했어요. 아. 네, 수능 얼마 남았는데 수능 잘 보시고 꼭 원하는 대학 꼭 가시길 원합니다. 어, 여기가 다 학원이야? 네. 학생들! 안녕하세요! 아니요, 근데 고3이에요? 아니요, 중이요. 아, 중이요? 네, 저도 키워요. 아니, 난 우리 딸인 줄 알았어. 혹시 고3 언니나 오빠 있어요? 아, 있어요. 누구? 저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 두 명 다. 다 고3이야? 네. 오케이, 됐어, 됐어.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너는 왔어? 딱지치기! 네. 누구랑 딱지치기 네. 할 세 명 중에 한 번 골라주세요. 어, 어디요? 야. 당연히. 저기 너무 이쪽을 소외시키고. 혹시 수근님 아니? 아니? 아니. 남창현 씨. 아, 진짜 연결. 자, 이걸 뒤집으면 이기는 거예요. 쳐서. 야! 쳐서. 야! 야, 빨리 써봐. 그래도 미안하니까 스터디룩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카카오에서 누가 나오신 거야? 카카오 아 가장 잠깐만 나오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네, 나와보세요. 우리가 져야지만 또 선물을 드리니까 카카오 이 페이지를 여는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열 문제를 다 할 건데 열 문제를 다 이겨서 카카오 페이지가 안 열릴 수도 있,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본인도 뭘 걸고 한번 하시죠. 아, 그래요. 저희를 한번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기면 페이지 열릴 수 있어. 그렇지. 그 한번 해볼까, 지금 게임? 범인하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오, 좋아, 좋아. 우와! 여덟 개! 해봐! 둘레였어. 여덟! 왜 저래, 진짜. 아니, 과장님 이길 거야. 어, 아니, 과장님. 아니, 그럼 남자가 손이 큰데. 나 8개야, 나 8개. 오! 오, 8개! 8개 나가서. 제 8대 8, 자. 꼭 저희 페이지 열고 가겠습니다. 크다! 크다! 이겼다! 그 선배 우리 유키 형랑 우리 국내 치킨 PPR 할 때 대구밥 나왔잖아. 홍지기 선생 계시는구나. 어. 아 그래? 정답은 대구밥. 와! 그럼 정답으로 처리를. 그쵸.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뭐 팬심. 제가 홍진경님을 좀 닮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내재율 정답으로 인정을. 하나 잡아나 가보자. 진짜 여기 원장님이야? 원장님이요. 그분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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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닮았어. 어머, 어머, 잃어버린 자매를 찾은 느낌이야. 우리 인연이 그때 끝난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요, 어쩐지 오래 갈 것 같더라. 아니, 너무 재밌게 생기셨어. 선생님도요. 사실 그 이후로 별명 홍진경 됐죠. 원래 홍진경. 원래. 여기 지금 고3 학생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아, 선생님도 고3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시니까 게임에서 저도 이기면 현재 선물 드릴게요. 어. 여기서 고르면 돼. 아, 그래요? 어? 어, 낙지치기? 어, 미러전 가자. 홍진경 대 홍진경. 이거 한 번에 쳐버리라고. 네.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지금 느낌 있어. 아, 지금 기회예요, 기회. 지금 GDP 때 기회. 우리 원장님이 딱지 뒤집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봤잖아. 카카오 과장님 얼굴에 피가 돌아. 너무 좋아해. 선생님 그럼 이기셨으니까 여기서 선생님 갖고 싶은 선물 좀 고르세요. 여기 상품 되게 많다. 아니 초콜릿도 종류가 너무 많고. 오케이 선생님 저희 이거 보내드릴게요. 아, 네. 바로 자
사진 한번 보내. 어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몇 살이야? 저 12살이요. 어 얘 너무 아이돌 같이 생겼어. 너 너무 잘 생겼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 꿈이 뭐야? 저 아이돌. 갑자기? 수만보만 보여줄 보여줄 거 있어? 오 진짜? 시작.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잘한다. 야 우리 집으로. 넌 준비된 스타야. 나중에 잘 되면 누나 모른 척하면 안 돼? 네. 그래. 선생님 여기 학원 진짜 많네요. 네, 100개 넘게 있어요. 건물에. 100개? 어? 여기 고3 마침 또. 어 고3. 어디 가세요? 저 학습실 가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잠깐만요. 학생. 와 고3이구나. 아이고야 얼마나 힘드세요. 네. 눈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충혈된 것 같은데. 요즘에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7시간? 나보다 많이 자는데. 네, 나도 많이 자요. 고3들한테 잠 매기는 거 같아요. 잠이 보약이에요. 그래, 자야 돼. 맞아. 골라주세요. 그걸로? 아, 토마토. 이거는 누구랑 하실래요? 진경님. 네. 어허. 알겠습니다. 잠깐만, 작전 네. 잠깐만 잘게요. 그 공식을 외워야 돼. 왜냐면 성공을 하잖아. 그럼 1, 3이잖아. 그럼 토토마야. 토토마 이거만 하면 되는 거고. 토토마. 후공이면 마토토마 토토마 이거 하면 무조건 이겨요. 야, 그렇지. 토토마. 이겼다. 할게요. 토마. 토토마. 토. 토마 토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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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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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누나 우리 작전 성공 영상 편지 누구한테 하나 쓰고 싶어 고생하신 부모님이라던가 엄마 공부 안 하고 속 새겨서 미안해 수시라도 하나 붙을겠고 화이팅 화이팅 또 누구 데리고 왔어? 아 쉬는 남자. 시간이라 나왔구나. 동원아. 얼른 오세요. 가수가 꿈이 진짜. 가수가 꿈이에요? 아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네. 자 뽑았어.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줘요. 이기면 선물 갑니다. 사랑하죠. 살이 찍혀. 어 유리하다. 유리. 저 춤췄었어가지고. 오. 큰일 났네. 굳이 잘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춤췄어? 네. 무슨 춤? 그냥 여러 가지로. 어?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춤 한번 보여줘. 프리스타일. 유행하는 거? 응. 유행하는 거. 오. 오. 헤이 마마. 오. S B U. 예 S B U. S B U. 그래 그래. 됐잖아 됐어. 야 끝까지 좀 봐봐요. 너무 아니야. 춤은. 정확할 거 그래. 그래. 제일 유연할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손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 가위바위보. 한 발짝 뒤로. 그렇지. 아빠 이렇게. 가위바위보. 집에 고자기만 내는 거지? 가위바위보. 보. 너무 고자기만 내는데. 잠깐. 어 씨. 가위바위보. 보. 아 잠깐만. 죄송해요. 잠깐만. 잠깐만. 도지 너무. 오 잘한다. 가위바위보. 뭐? 야! 잠깐! 이거 뭐? 아! 이겼다! 이겼죠, 이겼죠? 나 잘했지? 이야, 이겼다! 근데 미안해. 미안해. 그 와중에 과장님 얼굴 썩는 거 봐야 돼. 썩다. 와! 통! 통! 아! 야! 피디님,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겨서 카카오가 너무 노출이 적게 된 거 아니야? 너무 적게 됐지. 그럼 과장님 한 번만 더 불러서 게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기회 주자. 과장님, 네. 아직 안 가셨네요? 잠깐 오세요. 네.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안 가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게임을 한 번 더 해서 과장님이 이기면 하고 싶은 얘기, 홍보, 기획, 의도 다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기면 가시면 돼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 예. 아, 저도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대로. 369로 할까요? 그럼? 369 하자. 네. 시작! 369. 1, 2, 4, 5, 7, 8, 75, 77, 78, 80, 81, 82, 84, 85, 87, 88,
93. 92야. 아 진짜. 아니 누나 나 처음 봐. 어. 369 90까지 가고 처음 봐. 고3 학생분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이나 응원을 해주는 주변 분들도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들고 격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카드 기능을 열었고 그래서 홍진경님 GIF로 메시지 카드를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경품도 드리고 경품 뭐예요? 저희 갤럭시 Z 플립 3 지급하고 지금 저희 경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 나도 아는 언니가 고3 딸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네. 언니 드시라고 홍삼 있지? 어. 이거 어? 나 드릴래. 어. 어, 메시지도 아니, 쓰자. 어. 골라보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한없이 넓은 부모예요. 어, 이거 좋다. 어, 좋다. 어, 완전 그거다. 언니 선배 진짜 편하다. 선배 얼굴이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여기 이 카카오 이거 선물하기에 정관장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네. 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모실로 왔나 봐. 어, 엄마, 어머니야?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따님 인터뷰 했었는데 네. 어, 아, 지금 데리러 오신 거예요? 네. 고3 어머니로서 그래도 아,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줬다 하는 거 있어요? 특별히 신경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이 나 되게 와닿는다. 뭘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어떤 걸 싫어했었어요? 엄마니까 막 고3이기도 하니까 막 챙겨주고 싶잖아. 네네. 막 어떤 엄마들은 막 싸우면서 먹인다는데 네. 저는 그래 그냥 학교 가. 어, 더 자고 싶어? 그러면 어, 더 자. 아. 그냥 안 싸웠던 게 제일 좋은 거. 그냥 맞춰주셨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고3이라서 고3 티를 안 내준 것도 너무 고맙고 항상 그냥 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나 곧 20살이니까 같이 안 놀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잘 놀러다니자. 네. 우리 강이 사랑해.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 yeah, yeah.